박형훈 부모님의 꿈은 어떤 건가요? 저희 꿈은 현재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서 지금까지 꿈은 딱히 막 갖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제가 봤을 땐 박형훈 프로님의 꿈은 영자 피트니스인 것 같습니다. 그냥 영자 피트니스를 위한 삶을 사시고 것 같습니다. 취미생활도 여기서 하시고 네? 모든 걸 다 여기서 해결하시고 집에서 잠만 자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노골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김민규 선생님의 우리 수업을 받고 우리 박경훈 프로님이 왔습니다. 어떤가요? 막상 받아보니까 PT를. 이게 역시 PT랑 받아보고 혼자 할 때랑 네. 이 옆에서 선생님 알려주는 건 너무 달라요. 이 운동할 때 혼자 할 때는 10개 했을 때 느낌이 선생님한테 받으면 이제 두세 개만 해도 온다는 그런 장점. 그러니까 좀 더 느낌을 확실히 잘 찾을 수가 있죠. 근육에 대한. 그 자극이라 그러나요? 그렇죠, 그게? 자극이죠. 그게 이제 골프 스윙에 연결이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 100%는 아니지만 이제 힘을 쓸 때 그 운동을 해서 근육이 늘어나니까 순간적인 힘을 쓸 수 있는 게 조금 더 빠르고 많아진다라고 표현을 하면 맞는 것 같아요. 빠르고 많아진다. 네, 순간적인 파워. 그렇죠. 그렇죠. 파워와 에너지. 순간적인 힘을 쓸 수 있는 그게 좀 많아진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제 골프를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그러면 PT를 받고 헬스를 해야겠네요. 물론 저는 추천드리죠. 하면 이제 다 연관이 되니까 추천을 드리는데 이것도 사람들마다 다르니까. 사람들마다 다르니까. 네네. 잠시 우리 건강에 대한 또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은데 네네. 헬스라는 게 네. 어찌 보면 젊은 사람보다 어르신들이 더 많이 해야 되는 운동 같다는 생각이 이제 나이 먹고 들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어르신들을 많이 제가 뵙다 보니까 와 이거 헬스는 그냥 필수구나 이제. 건강을 위해서라면 골프를 떠나서 진짜 근력이 있어야만 연세가 많아질수록 이제 근력 근육 다 떨어지잖아요. 저는 이제 근력 운동을 좀 조금이라도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 모든 회원들 많이 좀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있어요. 항상 그러잖아요 어르신들이 해가 1년이 지날 때마다 10m씩 준다고 비거리가. 그렇게들 얘기를 하시죠. 그런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뭐 한 30년 경력자 우리 어르신들 보면 뭐 250m는 날던데 200은 기본이고. 근데 좀 치던 게 워낙에 나가던 거리가 있으시니까 그 이하로 떨어지지 않겠지만 그래도 그런 분들은 원래 치던 거에 한참 떨어지신 거일 거예요 아마도. 그래서 꼭 필수다 근력 운동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 필수. 여러분들 꼭 비거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좀 PT 수업을 좀 받기를 또 추천드립니다. 네, 우리 박 박경훈 프로의 말씀이었습니다. 박경훈 프로님이 프로뿐만 아니라 이제 영자 피트니스의 체인점의 매니저시잖아요. 네네. 매니저시다 보니까 또 헬스클럽도 같이 운영하잖아요. 네네. 헬스와 골프가 언제부터 이렇게 같이 연결이 되면서 이렇게 영업을 하게 된 건가요? 정확한 시기는 모르겠지만 제가 레슨을 처음에 이런 스포츠 피트니스 센터에서 했는데 그게 2017년도였습니다. 그때 2017년도? 당시, 그때 당시에 저도 처음 레슨한 게 이런 피트니스 센터에서 같이 일을 하게 됐는데 아마 그 전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전 같은 경우는 그냥 골프면 골프, 헬스면 헬스였는데 그렇죠. 통합으로 운영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되게 많죠. 어떤가요? 통합으로 운영하시다 보면 아무래도 한 곳에서 모든 운동을 한 번 할 수 있다는 되게 편리한 장점이 있죠. 다른 연장을 끊어놓고 피트니스 센터를 따로 끊어놓으면은 이제 이동하는 시간이라던가 변수로 인해서 가지 못하겠지만은 한 곳에서 모든 운동을 한 번 할 수 있다는 그런 큰 장점이 좀 모든 피트니스 센터에 조금 장점으로 들어가서 많이들 오픈을 하시는 것 같아요. 대중들이 보는 피트니스 문화 네. 조언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혹시? 많은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희가 그런 많은 말씀을 실제로 수용을 하고 저희도 좀 적극적으로 좀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데 현실을 걷지 못하니까 정말 많죠. 이걸 뭐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많을 정도로 정말 많아서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어떤 건지 뭐 이제 뭐 오픈 시간도 뭐 다 다르죠. 뭐 오픈 시간이 더 빨랐으면 하는 분들도 있고 오픈 시간이 네 마감 시간이 더 늦어졌으면 좋겠고 오픈 시간이 좀 빨리 좀 해줘라. 오히려 늦어질 수도 있고 마감 시간이 더 늦어졌으면 좋겠고 뭐 골프공을 더 좋은 걸 써달라는 분들도 있고 골프채들도 비치하는 클럽하우스에 있는 클럽채들도 좀 더 좋았으면 좋겠고 정말 많죠. 그러면은 비싼 돈 주고 거기 가면 되잖아요. 아,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희도 그냥
그런 수준을 원하면 그 가격대 찾아가서 거기 가서 연습하면 되는 거거든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항상 보면 맨날 얘기해요. 매너라고. 골프는 매너인데 골프 치시는 분들이 매너가 없으신 분들이 이렇게 많아 보면 좀 각성해 주셨으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저는 드린 말씀입니다. 지금 헬스장이 위기잖아요. 그렇죠. 힘드시겠죠. 저 감독님도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헬스장 등록하려고 그러는데 형, 이게 다 요즘 먹튀가 많아가지고 지금 해도 돼요? 말아야 돼요? 맞아요. 다른 애들도 다 그래요. 지금 파주, 일산 막 이런 데서 갑자기 문을 닫은 거예요. 회원권 다 끌었으면 오려. 사건이 있었죠. 위기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했어요? 운영하시는 분의 입장에서. 그렇게 막무가내로 하면 안 되죠. 힘들면 힘든 어떤 재정 상태에 맞춰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급급하다고 이렇게 회원님들 무자비하게 받고 폐업하듯이 문을 닫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부분이 당연한 거고요. 그런 문화가 없어지게끔 저희 영자 피트니스도 먼저 잘 운영하는 모습들 보여드려야 되고 아무래도 좀 피트니스센터를 조금 고르실 때는 지점이 한 개든 두 개든 단 한 개라도 많은 지점을 선택하는 게 조금 더 올바른 선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네 하나 있는 게 아니라 네. 영자 피트니스처럼 한 6호점까지 있는 그렇죠. 그런 센터를 좀 선택하시면 안전하다 네. 고객분들이 맞습니다.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영자 피트니스 지점이 쫙 나옵니다. 안전한 곳에서 운동하시길 바랍니다. 안전한 곳에서 그리고 항상 저희가 여쭤봤던 게 한 3년 정도의 기간에 다 모든 사람들이 팬데믹 때문에 고립된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영자 피트니스는 제가 찾아보니까는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도 계속 폐업하지 않고 여기까지 쭉 이어왔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어떻게 버티셨는지 궁금합니다. 아끼고. 또 아끼고 그랬어. 아끼고. 진짜 많이 아꼈죠. 아끼고. 예,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진짜. 다른 노하우는 없나요? 노하우라고 하기에는 뭐, 저희 회원님들이 저희 이제 힘든 걸 알고, 많이 도움을 주셨어요. 이제 주변 소개들도 많았고, 힘든 시기에 좀 많이 좀 도움을 주신 게 이제, 어쨌든 저희는 회원님들 많이 유치돼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회원님들이 알게 모르게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알게 모르게? 네. 그래서 버텼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회원님들이 있었기에 저희가 버틸 수 있었죠. 야, 한마디로, 대중이 있기에, 영자 피트니스가 존재한다는 무조건이죠. 되게 건강한 마인드를 갖고 있어요. 제가 추구하는 삶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항상 후배들이나 음악 쪽, 밴드 쪽 관련해서 동생들을 만나면 항상 하는 얘기가 타이슨 퓨리 얘기를 해요. 권투 선수. 알죠. 그 선수가 그랬거든요. 나는 엔터테이너라. 그 말은 즉 나는 사람들을 즐겁게 해줘야 되는 사람이다.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뒤통수 하나 딱 맞은 것 같더라고요. 아니 세계 챔피언이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물론 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사람들을 나는 즐겁게 해줘야 되는 사람이라고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우리 음악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진짜 대중들을 위해서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나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네. 박경훈 프로님도 엔터테이너를 지향하시는지 지향해야죠. 즐겁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향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모든 분들이 영자 피트니스 센터에 와가지고 좀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하루하루 저도 정말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박경훈 프로님의 꿈은 어떤 건가요? 저의 꿈은 현재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서 지금까지 꿈은 딱히 막 갖고 있는 것 같지도 않아요. 제가 봤을 땐 박경훈 프로님의 꿈은 영자 피트니스인 것 같습니다. 그냥 영자 피트니스를 위한 삶을 사시고 왔습니다. 취미생활도 여기서 하시고 네? 모든 걸 다 여기서 해결하시고 집에서 잠만 자고 그럴 수도 있겠네. 다시 한번 꿈에 대한 질문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박경훈 프로님의 꿈은 뭔가요? 저희 꿈은 영자 피트니스를 만들어서 지점이 많아지는 게 제 꿈인 것 같아요. 몇 개 지점까지 가는 겁니까? 10개든 20개든 아무튼 안전하고 먹튀는 9개 튼튼하게 하는 게 꿈인 것 같네요. 안전하게 대중들을 편하게 또 진짜 중요하니까 우선 신뢰와 믿음을 갖게 만드는 영재 피트니스 그럼 뭐 진짜 막 무자비하게 하는 게 아니라 안전하게 하시는 분들도 운영하는 저희들도 안전하게 하는 게 제일 좋죠.
아, 오늘은 박경훈 프로님과 함께했습니다. 박경훈 프로님은 영자 피트니스의 매니저이시자 프로골퍼시고 또 레슨도 하시면서 모든 거를 여기서 다 해결하시는 분입니다. 검색창에 영자 피트니스를 검색하시면은 지점이 많이 나오니까 가까운 지점에 가셔서 저희 이 방송을 보시고 오셨다 그러면은 적지 않은 서비스가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